아, 연결 좋아요. 자, 측면 완벽하게 허물었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끝까지 태클 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이거 제대로 터치가 되지 못했고 흘러나온 볼 그대로 슛. 이거 골이다. 아이고. 아. 바로 골이. 네, 첫 번째 득점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드리블로 돌파를 시도했었습니다만 1번 발 맞고 코너. 자, 코너 낮게 오! 골! 페트로파 1대1. 와! 와! 지금 골은 와, 너무 잘. 저렇게 노리라고 해도 힘든데. 와. 야, 백헤더. 이번에도 패스가 짧고요. 스피드? 오! 자, 지금도 먼저 스피드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옐로 카드. 뭐야? 왜 이렇게 잘하냐고. 반대편. 2대1! 이건 반칙 아니에요. 약하게 있고. 접고 주고. 이거 막아내네요. 막아냈습니다. 이거 됐다. 슛! 들어갔어요. 예. 미나미노 오늘 멀티골입니다. 지금 너무 쉽게 돌리네. 네. 그대로 오른발! 와, 이거 잘 때렸다. 와, 이거는 인정이다. 네, 이건 잘 때렸다. 예. 와, 또 가랑이야? 또 가랑이야? 자, 알 깠는데. 여기서 반칙. 와, 잘해. 그러니까. 응우엔 딤박이 너무 잘해, 15번. 그러니까요. 쿠보. 쿠보가 등장합니다. 쿠보, 83분경에. 야. 자, 미나미노가 나오고 쿠보가 들어가네요. 미나미노를 빼고 쿠보를 넣네. 예. 자, 주고받고. 자, 이거 열리네요, 열리네요. 이거 열려요. 들어갔습니다. 야, 쿠보. 들어가자마자 또. 예. 자, 사실 일본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들, 우승 후보 0순위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접하기도 했고 보여드렸었는데. 0순위요? 0순위는 좀. 왜 우승 후보 0순위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 언론에서. 그런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물론 첫 경기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한 느낌이 들진 않았던 그런 경기였고 오히려 베트남이 발전했다 많이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일본과 베트남 아시안컵 D조 1차전 경기 일본이 베트남의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결승 가면 가장 만날 가능성이 높은 상대로 일본 그리고 최근에 A매치 10연승 거뒀기 때문에 많은 외신들이 뽑고 있는 우승후보 1순위 일본을 많이 꼽았는데 막상 경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뭔가 묘하게 일본이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기를 봤을 때는. 오늘이 최근 그거가 11연승이죠. 이번에도 승리 거두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 11연승이면서 11연승을 올리는 와중에 가장 좀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 팀적으로 맞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예. 여기에는 이제 몇몇 주축 선수들의 극도의 부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일본 대표팀에서 실질적인 모리아스 감독 체제에서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이토 주냐가 오늘 굉장히 부진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모리타도 이번 경기 굉장히 부진했고요. 아, 패스미스 많았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일본이 가장 무서운 공격 패턴이 어떤 거냐면요. 예. 오른쪽 풀백인 스가라와 이제 오른쪽 윙인 이토 주냐 이 둘이 이제 주고받으면서의 그 거기서의 많은 골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실제 그 독일한테 4대 1로 이겼을 때도 이쪽에서 결국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 이쪽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스가라가 딤박 딤박하고의 맞대결에서 계속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가라가 오버래핑에 올라가는 장면이 딱 한 번, 전반 그렇습니다. 막판에 한번 나오는 추가 시간에. 그때 이제 이토준이랑 둘이 주고받으면서 이토준이의 슈팅이 나왔던 거였죠. 네네. 그거 제외하고는 스가라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토준이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경기가 뭐 일본이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황희찬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스카라가 그 일본은 기본적으로 풋백을 배치를 시키더라도 비대칭 풋백이요. 예. 그러니까 왼쪽 풋백인 이토 히로키 같은 경우는 원래 센터백도 보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수비적으로 이제 이토 히로키가 서고 스카라가 사실상 윙처럼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토 준양 둘이서 공격을 하는 형태인 건데 스카라가 못 올라가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기다 이제 스카라가 기본적으로 수비력은 조금은 그렇게 안정적인 네. 선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토 히로키와 비교하면은 그러다 보니 이제 스카라 쪽을 적극 공략하면은 무언가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스카라의 수비력, 그 수비적인 약점도 조금은 공략할 수 있는 데다가 스카라가 못 올라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버래핑을.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토 주니아를 우리가 일본의 에이스로 꼽으면서 사실 그 위치가 이기재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약간 예.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황희찬 선수의 역할을 통해서 이토 주니아를 좀 죽일 수 있는 네. 예,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패스미스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베트남의 네. 힘에 좀 밀리는 경향도 있고 세트피스에서 실점도 있고 그렇죠. 이 예. 실점이 전부 다 이제 세트피스에서 나왔죠. 예. 그것도 뭐 그 첫 번째 실점은 약간은 그래도 진짜 그 대단했어요. 그게 그거 노렸다고 하면은 괴물이에요. 아 약간 얻어걸린 느낌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예. 예. 이렇게 한 게 그냥 골키퍼 키를 넘겨서 네네.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있었는데 두 번째 실점 장면은 물론 스즈키 골키퍼의 말 자이언스 골키퍼의 말도 안 되는 미스도 있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헤더 슈팅을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조금 문제점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다만 근데 일본이 하나 그래도 조금은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요. 결국 교체 카드가 교체 카드 통했다. 확실히 자원이 많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됐던 뭐 우에다 같은 경우도 골을 넣었고 예. 또 이제 그 사노도 모리타 대신에 나와서 훨씬 더 활발한 예, 네. 움직임들과 패스들을 연결을 해줬고 거기다가 이제 쿠보 같은 경우도 진짜 짧은 시간에 뛰면서 그 사이에 우에다의 골을 어시스트도 하고 또 이제 활발한 공격을 이끌면서 확실히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볼을 잘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쿠보가 볼 다루는 기술 자체는 가장 높은 것 같았어요. 네네. 예. 이렇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쿠보를 써라. 꼭권 주전으로 써라. 이런 얘기도 좀 나올 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뭐 쿠보가 그래도 부상해서 갓 돌아온 거니까 예, 뭐 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쓰긴 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교체 카드는 확실히 풍족하다는 거.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후반전까지 시간 싸움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일본이 조금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예. 교체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은 반면 이제 주전급의 기량은 정말 일본보다도 더 앞서면 앞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교체 카드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이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일본이 조금 더 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을 살린 건 미나미노 같아요, 오늘. 그렇죠. 예. 아, 오늘은 미나미노가 정말 예. 아, 확실히 그 미나미노가 모나코에서 이번 시즌 폼이 올라왔잖아요. 그걸 예. 보여주듯이 뭐 이 골이 도움으로 팀의 첫 세 골을 다 이끌어낸 데다가 이것만이 아니고 수비적으로도 엄청나게 가담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모리아스 감독이 오늘 어떻게든 스카라하고 이토 주니아하고 모리타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반 예. 사실 그러니까 일본이 전반전 중반까지 굉장히 고전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세 골을 몰아넣었던 게 모리타가 부진하니까 모리타 아예 내리고 엔도를 올렸어요. 예. 엔도 올리면서 엔도가 경기들을 풀어나가면서 뭐 미나미노의 골도 어시스트하고 그랬었는데 후반 오니까 그냥 엔도 원홀딩에다가 모리타를 올려서 네. 어떻게든 모리타 살려보겠다 이렇게 나왔었고 이토 주니아도 오른쪽 윙으로 나왔는데 왼쪽 윙으로 바꾸면서까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했는데 둘 다 끝까지 안 살아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모리타하고 스가라하고는 결국은 빼게 됐었는데 예. 근데 어쨌건 간에 뭐 그 조금은 그니까 변화들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네. 이렇게 부진한 그 약간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닌가 플레이를. 만약에 결승전이었다면 부진했던 선수 바로 뺐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고집을 이어간다면은 그러면 한국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경기에서 부진한 선수들임에도 본인이 신용한다고 네.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다면은. 네, 좋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일본이 어려운 경기 끝에 4-2로 이겼는데 우리 대표팀 그러면 일본 상대로 어떻게 좀 싸워야 될까요?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일단 왼쪽에 황희찬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세트피스를 잘 살릴 필요성도 있죠. 실제 그리고 최근 한국이 세트피스에서 골이 은근히. 어, 그렇죠,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세트피스 올리고 조규성이나 김민재가 네. 마무리 짓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이타쿠라코도 좋은 센터백이지만은 높이에 약점이 아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토미야스도 높이가 아주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의 센터백 라인들이 볼을 잘 다루긴 하지만 높이에는 조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와 조규성의 헤딩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이 좀 답답한 경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1차전이에요. 아직 일본도 이제 같이 합을 맞추면서 조금 더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한국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베트남 이야기 짧게 해볼까요? 베트남 우리 친선전 할 때보다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경기가. 아 예. 예. 어 특히 이제. 그러니까 그 한국하고의 평가전 때도 후방에서 계속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플레이를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예. 하는 장면들은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몸싸움에 많이 밀리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공격 과정에서의 투톱들의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등지는 플레이가 확실히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본의 파울을 상당히 많이 유도해내기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딤팍과 쩡하이 네. 이 두 명이 전방에 굉장히 두 명. 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딤박이 정말 네, 경기 빨라요, 진짜. 예, 근데 알도 몇 번 까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64분경에 딤박이 빠지면서 그러면서 베트남의 공격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왜 뺐지? 좀 더 있었으면 3대 2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비빌 수도 있었겠다 했는데 아무튼 딤박이 빠지면서 이게 예. 일본과 베트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일본은 그러니까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의 질도 주전급만큼 좋은 반면에 네. 베트남도 어쩔 수 없다.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네. 없다. 네. 네, 일본의 스즈키 골키퍼도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약간 약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본에. 네, 그러니까 네. 뭐 두 번째 실점 장면에 본인의 미스도 있었고 거기다가 그거 왜 그렇게 걷어낸 거야? 네, 그리고 터치라인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패스 미스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일본이 지난 월드컵 때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렸던 데에는 곤다 슈이치 골키퍼의 네. 환상적인 선방 쇼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안 그래도 이번에 그 대표팀 명단 뽑을 때 골키퍼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원래 그 일본이 그러니까 그 곤다 슈이치 골키퍼의 후계로 이제 대부분 썼던 게 다니엘 슈미트하고 이제 오사코 케이스케하고 그리고 나카무라 코스케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안 뽑혔어요. 이번에 도리어 뽑힌 게 자이언스즈키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노자와하고 그 이제 마에카와 이렇게인데 자이언스즈키가 A매치 4경기로 가장 많고요. 그 마에카와가 한 경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노자와는 아예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예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A매치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거기다가 우리 공격진은 굉장히 또 창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런 부분이 또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오늘 확실히 일본의 스즈키는 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좀 보여줬었거든요. 예. 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일본이 계속 이겨왔단 말이죠. 뭐, 오늘 경기 물론 이기는 상태로 끝났지만, 근데 베트남의 이 초반의 골, 강하게 밀고 나오니까 일본도 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 우리도 초반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있다면, 예. 충분히 일본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11연승이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 중간에 한번 좀 무너져도 보고 해야지. 예. 예. 어떤 의미에서 조별리그에서 한번 큰 코 다쳐보는 것도 그렇지. 대부분 보면은 예방주사. 월드컵도 우승하는 팀들이 조별리그에서 한 번씩 실축해요. 예. 아르헨티나도 그랬잖아요. 사우디한테 지고서 우승했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세가 너무 좋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발목을 잡을 그렇죠? 수 있다. 예.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일본 상대로 뭐 초반 득점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이 베트남을 4대2 승리를 거뒀지만 일본이 쉽지 않게 어렵게 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일단 요 경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예, 예.